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아모센스입니다. 아모센스 두 분의 전문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아모센스 오늘은 좀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한 분은 너무 단기에 급등했다. 순간적으로 단기에 급등한 주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주가는 올라갔지만 실적의 변화, 이 숫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실적이 밑받침되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모센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할지 아니면 조금 쉬어가게 될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모센스를 좀 확인해 볼 텐데 어제 아모센스가 좋은 시세를 보였지만 사실 조금 상승의 여력은 아쉬웠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일단은 아모센스가 왜 좀 상승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나현진 대표님이 먼저. 네. 아모센스가 단기간에 한 80% 이상 상승을 그렇죠. 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그 무선충전 차량용 무선충전 차패시트를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동안 상승을 해왔는데요. 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네. 차량용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는 그 입증이 되고 양산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로 인해서 2분기에 뭐 매출은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자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한 350%가 넘어가면서 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뭐 안 좋은 말씀만 좀 드렸지만 전기차 네. 무선 충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는 뭐 직접 그 선을 꽂아서 충전하는 것보다는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네. 그 이 부분이 양산화되고 그 실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좀 기간이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보여서 단기간에 한 80% 이상의 주가 상승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나현진 대표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 무선 충전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것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모센스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너무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주가는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이 아모센스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시설 쪽이라든가 네. 또 무선 충전 이쪽이 계속 시장에서 주요 테마로 접근하고 있죠.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이 뭐 없나라는 쪽으로 계속 관심은 높은데 실질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할 만한 종목이 딱 눈에 안 띄는 가운데 뭐 특히 지난번에 봤던 원익 P&E도 자회사가 하는 P&E 시스템이 하긴 하지만 뭔가 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모센스도 이쪽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아모텍이 대주주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말씀하셨던 무선 충전 차폐 시트부터 무선 충전 안테나 그리고 또 자동차 전장 모듈 그렇게 되면은 회사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딱 알맞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무선 충전 차폐 시트 공급하는 부분들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 S6부터 이번에 E1까지 어떤 이쪽만 스마트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 좀 작은 쪽이죠. 그래서 이를 확대시켜서 이 전기차 무선 충전까지로 나가면서 좀 뭔가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는데 아직 그를 확인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로 예, 바라보고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아직 상용화가 잘 안 됐는데. 네, 안 되시나요? 네. 잘 많이 쓰지 않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네. 해보니까 엄청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편리하긴 하죠. 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또 하나 신규 사업이 눈에 띄긴 하는데 코로나19 때에 이어지고 있는 비대면 영상이라든가 또 이제 비대면 체온 변화 관련된 시스템도 같이 연결은 하고 있는데 이쪽이 그렇게 수익성이 높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자체가 앞서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네. 지금 시가총액 2,900억대를 보이는 정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싸다라고 보긴 힘든다라는 관점 쪽에서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모센스에 대해서 두 분이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의 충전, 무선 충전과 관련해서 차폐시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모센스 뭐 당연히 앞으로의 수순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간은
꽤나 걸릴 것이다 라고 두 분이 좀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단기 급등도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오늘은 좀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두 분이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번 시장이 개장하고 아무센스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자고요.